안녕하십니까. 아재와 둘리길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점령치에서 바래봉을 걷는 철쭉꽃 트레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점령치 1개씩 왔는데요. 점령치 높이는 1172m입니다. 또한 점령치 유래는 휴정의 황량암계에 의하면 만의 왕이 진왕과 변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치성을 가진 장군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점령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지리산 바래봉은요, 백두대간산의 고리봉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진 지능성산에서 남원시 운봉읍과 산내면을 경계로 솟아있습니다. 스님대로 밭그릇인 바리떼를 엎어놓은 모습과 닮았다 하여 바락 또는 바래봉이라 이름 붙여진 바래봉은 둥그스름하고요 순한 산릉인데다 정상 주위는 나무가 없는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은 굵고 진하며 허리 정도 높이의 크기에 같이 사람이 잘 갖고 놓은 듯한 철쭉이 무리죠. 굴라고 이루고 있고요. 특히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곳은 정상 부근에서 팔랑치에 이르는 약 1.5km 구간으로 팔랑치 부근이 가장 많이 굴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 뒤다 보니까요, 반야봉하고 노고당이 또 보입니다. 지리산 능선을 조망하면서 고리봉에서 능선길을 따라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해야 세글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리봉에서요 세글산으로 진행하는 길은요 바위길이나 경사가 급한 곳이 나타나니까요 대략 천천히 진행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보인답니다. 하늘이 지리산 주 능선이 쭉 펼쳐져 있네요. 반달 가슴공과 마주쳤을 때요 절대 멀 것을 주지 마시랍니다. 반달 곰의 이빨이 썩어버렸다네요. 아, 밧줄 잡고 내려갈 때도 했네요. 저기 추락 주의 구간이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반야봉하고요 노고당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세글산에 왔습니다. 팔랑치와 바래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글산에서요 또 흔적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헬기장도 지나갑니다. 세동치에 왔습니다. 이곳이 정령치하고요 전부 학생 수련회에서 올라오신 분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많이 좀 밀리네요. 이제 여기에 지금 부은 마을도 보이고요. 부은치에 왔습니다. 부은치 이정목이 조금 쓰러져 있습니다.
저 멀리 팔랑치하고요 바래봉이 지금 소망되고 있습니다. 철쭉의 향연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꽉 막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 네. 왼발로. 지리산. 바래봉 이르는요 1971년 우리나라 최대의 명량 목장으로 1993년 목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명량 방목을 위한 외래 목표지로 이용되어 생태가 훼손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멋진 곳에서 식사를 또 하시고요. 쉬었다들 하시고 뭐 바쁠 거 있습니까? 이게 즐기고 가셔야죠. 파랑길에서요 나무 계단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쪽 첫줄도 아주 정말 멋지네요. 이거 전망대에서요 저 바래봉을 보고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 밝은 하늘하고요 아 활짝 핀 철쭉 환상이 아주 조합이네요. 와 철쭉이 아주 만발한 바래봉 삼거리에 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폈네요. 드디어 바래봉 올라갑니다. 바래봉에 철쭉이 앉은 좀 안겨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좋고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오셨습니다. 아 좀 졌지만 아주 좋습니다. 아 벌써 바래봉 정상이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커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제 바로 인증샷을 하고요. 이제 내려갑니다.